안녕하십니까. 아, 어제 그제 많은 비가 오고 그리고 기온이 엄청 떨어지더니 결국은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네요. 대우만 쪽으로 제가 와봤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첫눈이 내려요. 첫눈이 내리고 실제 도착해 보니까 기온이 엄청 추운 것 같아요. 지금 손이 가시려운데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한번 그냥 와이리그하고 그 다음에 메가슬로 리트리브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대우만에서 잠깐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조각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하겠는데 목표는 한 5마리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눈이 내리는 겨울 낚시 참 운치 있고 좋네요. 네,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바람을 피해서 좀 들어왔어요. 가방을 안 가져와서 뭐가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하는지. 차에 다시 갔다 왔어요. 자, 메가슬로 리트리버부터 눈은 그쳤네. 이제 눈이 엄청 내리더니 물이 흐르네. 물이 빠지는구나. 아이고 어렵다. 나이스. 그래도 한 마리 나와주네. 고마워. 저 안에다 똑같이 메가 슬로우 리트리버를 했을 때 내린 거에 와서 반응을 안 했는데 지금 무늬가 거진 없는 거 보면 애들이 이제 물색도 탁한 것도 있겠지만 몸이 그렇게
그 활발한 편은 아니에요. 이게 공격성을 띄게 되면 이 좀 무늬가 좀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. 사이즈는 좀 작은데 30 정도 되겠네. 땡큐 베스. 아, 8분의 1이었구나. 봉돌이 너무 무겁다. 일단 8분의 1이 너무 무거워. 봉돌부터 걸쳐. 32분의 3. 아, 왜 이러지? 뭐가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들지? 장애물에서 내가 털다가 빠져나올 때 얘가 툭 쳤어요. 그래서 바로 흑색을 했는데, 장애물 밑에 바짝 붙어 있는 건지,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다가 친 건지. 근데 제가 보기엔 돌아다니다 친 것 같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이제 돌에서 튀어 오르니까 얘가 이제 급격하게 한번 입질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 액션보다는 기다려주는 낚시를 한번 먼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게 캐스팅이 가벼워서 확 일어나 버리네. 바닥에서 가만히 있는 느낌인데, 애들이. 물이 왜 빠지다 말지? 베이트피시가 확 도망가네. 베이트피시가 있구나 하네. 왔다, 같은 사이즈. 얘는 조금 작다. 자, 웜내나. 자, 와이리그 두 번째. 얘는 한27 정도 되겠네. Thank you, Wes.